안녕하십니까. 박정진입니다. 드디어 오늘로서 그 인류학 이야기가 아홉 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발전자에서 우물정자까지 그 숨어있는 의미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우물정자에서는 그 상수학과 결합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부터 9까지가 서로 어떻게 상수 간에 소통하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국은 지금까지 강의한 걸 조금 종합해 보면, 그 원방각, 크게 보면 이제 그 천지인 이랬을 때, 했을 때 항상 제 강의를 했습니다. 원, 방각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하늘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늘을 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하늘을 자꾸 위로 보면 이제 원이었다가 나중에 더 멀리는 점이 됩니다. 별들은 거의 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땅이죠, 땅. 그래서, 이 방입니다. 방에서 결국은, 방은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가 마음대로 소통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구획과 경계에 의해서 소통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에서 어떻게 원으로 가느냐. 이, 원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그 완전 원흉이라 해서 이 원흉이라 해서 이 소통을 의미하거든요. 원흉 소통, 뭐 회통 또는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 방이라는 곳에서 예를 들면 여기 뭐 흔히 뭐 방에도 이제 이때까지 우물정자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우물정자에서 그 1부터 제로부터 뭐 9까지 합시다. 이것이 순환을 하는데 상수가 순환을 하는데 순환의 목적이 뭡니까? 순환의 목적이 바로 회통이죠. 소통, 회통. 그래서 방이 원으로 지향하는 어떤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서 1부터 9까지가 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소통되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하도와 낙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인도 이제 이 원방각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이라는 곳에 인간이 살면서 하늘을 원이라 바라보고 자기는 어떤 방향을 정하는 세모라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네모에서 방향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원, 회통을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런 그 전체적인 그 이 상징성, 기호와 부호의 상징성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도형을 좀 봤는데, 이 도형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그냥 방 네모에서 발전자, 우물정자, 그 다음에 십자가, 여기 이제 만다라죠. 만다라. 좌만다라, 우만다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하고, X 모형도 나오고, 우리 흔히 아는 이제 태극 모형이 이제 저기서 나옵니다. 태극이 이제 세워서 하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태극하기도 하죠. 결국 이런 전체 문양은 뭐냐 하면, 이 방에서 어떻게 순환을 향하여 가느냐를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입구자에서 밭전자, 우물정자, 우물정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밖에도 우물정자고 요 안에도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이 만다라, 좌만다라, 우만다라. 그다음에 8번이 요즘 뭐 저 도안으로 많이 쓰는 십자가죠. 그다음에 X자라는 게 십자가의 변형입니다. 변형. 이게 그 우리 엑스마스 이런 말을 할 때도 이제 전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태극 이렇게 태극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서 이거 마지막에는 태극이라는 게 이제 바람에 따라 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 잘 아는 거 태극에서 삼태극에서 이 바람개비까지 이 바람개비라는 게 그냥 우리 애들 장난감으로 있지만 사실은 그게 추구하는 게 결국 사방으로 막 돌면서 회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하도낙서도 결국은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360도라는 게 뭐죠? 나누기 24절기를 하니까 15가 나왔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5가 저 이 마방진수로가 전체가 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까지를 좀 일단 간략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조금 이제 이 문제를 좀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했을 때 첫째 시간에 저희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종교가 애니미즘에서 토테미즘 나중에 이제 샤머니즘으로 변했다 했죠. 지금 샤머니즘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으로 고소를 올라가면 토테미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토테미즘 같으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뭐 곰 토템과 호랑이 범 토템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죠. 익숙한데 그 단군 신화의 그 토템을 보면 곰이 말이죠. 굉장히 중심 토템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후대에 올수록 곰의 이야기는 이제 줄어듭니다. 이 토템이 좀 곰의 이야기는 줄어들고 주로 범 뭐 우리 뭐 호랑이 그죠? 곰의 이야기는 줄어들고 이제 범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 뭐 호랑이와 관련한 이제 속담 많죠. 근데 곰과 관련한 속담은 거의 없습니다. 뭐 미련 곰탱이라든가 뭐 이런 식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토템의 이야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곰이 사는 지역의 이 북방, 이게 곰이 사는 지역은 북방입니다. 그죠? 북방. 북방에서 완전 남방은 아니지만 북방 그 소위 그 아주 추운 지에서 이제 툰두라 지역 산림이죠. 산림 지역으로 뭔가 이동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토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고대에서 부터 이제 후대로 내려오고 어떻게 이동했느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토템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원래는 곰 토템의 민족인데 뭔가 이동을 하면서 자꾸 이제 곰이 살던 북방 지역에서 이 남쪽으로 그죠? 다소 남쪽이죠. 완전 남쪽은 아니지만은 남쪽으로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호랑이 얘기는 뭐 특히 그 조선 후기 오면 뭐 호랑이와 뭐 까치 민화라든가 하여튼 뭐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나라 전역에 지금부터 한 뭐 일제 때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에게 이제 잡혀 먹힌 사람들의 그 무덤도 있고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산간 지역 그 정선 같은 데 가면 그 호랑이에서 물려 죽은 호랑이에 죽은 이제 사람들 무덤이 있습니다. 뭐 그게 호총이라든가 그렇죠. 그만큼 호랑이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간 이제 동물입니다. 근데 곰은 안 그렇죠. 근데 흔히 뭐 요즘 이제
그 동물 보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곰 같은 거, 반달곰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아주 그 희귀종입니다. 사실 곰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호랑이가 사실은 우리를 대표하는 토템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하듯이 그 토테미즘이라는 게 사실은 이 일종의 그 문화 상징이죠. 문화 상징이면서 뭡니까? 이 뭐 분류도 되고 그죠? 분류 이게 이제 분류학도 되는데 뭐 인식 체계 여기서 또 이제 정체성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즘은 뭐 거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나 아주 그 원시 고대 사람들은 뭐 그러한 그 언어보다는 그 동물 토템, 동물 상징, 그죠? 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호랑이와 더불어 지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좀 무의식에 해당하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라면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떤 권력을 나타낼 때는 용을 많이 나타내지만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호랑이와 같이 그 친한 게 중국에는 뭐겠습니까? 중국의 토템은 돼지입니다. 돼지. 예를 들면 중국 토템은 이제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참 재미있죠. 중국 사람들은 하루도 말이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살 데가 없습니다. 모든 요리에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때문에 그 기름기를 이제 씻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소위 먹는 차, 그죠? 중국 차가 유명하죠. 그래서 돼지와 돼지 토템과 차, 이 두 가지 그가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식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중국의 토템이 돼지라 할 때 우리가 좀 넓게 보면 말이죠. 거꾸로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거꾸로 돼지를 통해서 중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큰 문화적인 큰 윤곽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돼지를 언어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그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동물, 그 더불어 사는 동물 수준이 아니라, 문화, 이게 일종의 문화 상징이면서 이걸 뭐 기호를 할 수 있죠, 기호. 기호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토테미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들어가면, 토테미즘이라는 게 그 어떤 토템이 어떤 동물이 그 나라에 그 지역의 토템이냐 이것은 오히려 그 집단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 줍니다. 대변해 줘요.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 토템이 뭡니까? 그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 그래서 그 늑대가 이제 몽골을 지배하는데 그러면 몽골인들은 뭡니까? 늑대라는 게 하나의 뭐, 이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대상입니다. 가장 잘 적응한 동물이니까 나도 이 환경에서 가장 제일 적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늑대를 이겨야 됩니다. 늑대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늑대와 사람이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이기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양분하죠. 낮에는 사람이 승자고, 밤에는
늑대가 승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밤에는 조심하는 거죠. 늑대가 승자니까. 그래서 그 특히 그 유목민족들은 양이나 뭐 때로는 뭐 소도 키우고 하니까 그 특히 양떼 같은 경우는 뭐 늑대에서 그냥 밥이죠. 그냥 뭐 딱 나타나서 목을 딱 하나 물면 깨 소리도 못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늑대와 거의 대결이 되는 이제 개를 키우지 야생 개에 거의 가깝습니다만은 개를 키우면서 이제 그 양떼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몽골에서는 늑대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숭배를 합니다. 숭배를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숭배와 이제 경쟁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걸 뭐 이중적이라 볼까요? 이거는 결국 이제 이중성이죠. 이중성인데 어디에 이중성입니까? 좀 쉽게 좀 비약적으로 말하면 생과 사. 생사를 결정하는 그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늑대한테 잘못하면 사람이 죽죠. 반대로 늑대도 사람한테 잘못 드러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긴장감이 돌죠. 늑대와 사람 사이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토테미즘은 전반적으로 그 문화를 상징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토테미즘의 경향은 그 첫째 생태 환경에서 누가 더 잘 적응했냐 문제죠. 적응의 문제죠. 환경에서 적응의 문제죠. 그래서 그 지방의 토템과 인간은 서로 경쟁하는 거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숭배자 경쟁자, 숭배자 숭배와 경쟁자. 숭배와 경쟁.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조금 언뜻언뜻 했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그 인간이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소위 종교적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희생이 있는 거죠. 제관들, 제주는 반드시 어떤 희생물을 바치는 거죠. 뭐 하늘에 바치든지 산천에 바치든지 바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제사에서는 희생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나는 동물들이 많죠. 뭐 토테미즘에 이제 식물도 토테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인간과야 그 경쟁하는 것을 봤을 때 되게 이제 동물 토템이 이제 강력합니다. 아, 식물 토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제사와 희생의 관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제사를 되게 인간이 지내잖아요. 인간이. 여기 인간이 지내죠. 근데 대체로 희생은 이제 동물이 되겠죠. 그죠? 동물이 되겠죠. 인간이 희생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사실은 뭐 인간이 그 하늘에 대한 어떤 그 종교적 신앙 때문에 지내기도 하지만은 종교적 신앙은 대체로 말하자면 이제 자기에게 복을 달라 축복을 비는 거죠. 근데 대체로 재물보다는 도로는 축복이 더 큰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교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작은 물건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아무리 뭐 재물을 많이 진설해 봤자 그게 뭐 크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비는 거는 뭐 풍년을 빌기도 하고 사냥이 잘 되도록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복이 될 만한 거 다 핍니다. 장수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과 동물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제 주관자와 희생물의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권력자로서의 인간입니다. 그
물론 인간이 더러 그 토템한테 로서의 인간 물론 뭐 때때로 그 토템한테 죽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듯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소수고 하나의 그 액시던트한 사건이죠.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권력자로서 인간이 이깁니다. 인간이.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물에 흔히 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지위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누리는 게 이제 소위 애니미즘이 토테미즘에서 샤머니즘이 왔는데 이게 꼭 진화론은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있습니다. 애니미즘도 지금 있습니다. 토테미즘 다 동시에 했습니다. 근데 토테미즘의 단계에서 이제 샤머니즘의 단계를 갔을 때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인간이 됩니다. 인간 그죠? 샤만이 흔히 샤먼 통치자죠, 그죠? 샤만이란 게 사제 통치자죠. 사제 통치자.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의 그 자연적 존재로서 태어났지만은 자연 속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일종의 권력, 심지어 뭐 권력 경쟁에까지도 이겼다 봐야죠. 생존 경쟁이 단순히 이제 살아남는 거지만은 권력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일종의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이제 지배종이다라는 그 분류학 체계로 봤을 때 인간이 동물, 식물 위에 뭐 인간을 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분류학이라는 그 정점에 인간이 있는 거죠. 그 분류학 체계 속에서. 그래서 권력자로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샤머니즘에서 샤먼, 이제 사제 통치자 샤먼 킹이 되면서 이제 인간은 그 단순히 그 자연으로부터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그 이 통치하는 문제. 자연의 통치는 물론이고, 인간 내에서도, 내부의 인간 집단 내에서도, 권력 체계를 갖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지배자와 비지배자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게 생존 경쟁에서 권력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권력 경쟁을 넘어갑니다. 이 권력자로서 인간이라는 건 지금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이 자연의 모습을 예를 들면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권력 체계로 해석한 생물종이죠. 권력 체계로 해석한 생물종이죠. 이 권력 체계로 인간은 권력 체계로 해석. 이때는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의 체계로 완전히 해석하는 것을 이제 환원한 이렇게 말하죠. 환원한 조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환원한 권력 체계로 환원한 생물종이라는 거죠. 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존재가 흩어져 있다 생각하지 않고 그 권력 체계로 바라보는 게 이제 습관화 됩니다. 그게 뭐 인간한테, 뭐 좋은 일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권력 체계라는 게 항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누기 때문에 뭐 주인과 노예를 나눈다 이런 그 이분법 체계로 그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 거기에 따르는 뭐 인간의 뭐 희로애락이 있죠. 그래서 아 그게 싫든 좋든 그 체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류 역사가 아 이제 그러한 이런 과정 자연에서 자연을 권력 체계로 해석하면서 이제 살아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힘이 요즘 이제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아 좀 자연에 자연을 황폐한다든지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그 환경 문제를 많이 이제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나 이런 그 인간이 권력을 갖기까지 이 토테미즘 단계에서 샤머니즘 단계에서 다시 이제 샤먼 킹의 단계에서 갔다가 이제 완전 가부장제 국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테미즘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할 수 있는 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에서 오래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진화를 했는데 왜 인간이 그 동물들을 일단 숭배할까? 아, 두려워하고 숭배하면서도 또 동시에 극복하려고 그래요. 정복하죠. 숭배하면서 정복하는 거죠. 근데 그게 흔히 뭐 우리 생물학에서 개체 발생과 계통 발생 얘기 있죠. 인간 하나의 개체는 그 모체에서 발생학을 통과하면서 그 계통 진화론의 계통 발생을 그냥 따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고루한 그 생물학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자기의 진화론적인 관점보다 그 생물의 진화론적인 관점보다는 환경에 자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여러 동식물을 만나면서 살고 거기서 어떤 식량을 구해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되고 식량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삶의 조건 속에서 아마 동물과의 그 교류 또는 어떤 교감 이런 걸 통해서 토테미즘이 형성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토테미즘은 우리가 요즘은 별로 의식하고 있지 않죠. 뭐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은 좀 그 무의식적. 이것은 그 무의식적이면서 집합적이다. 집합적 상징체계다 이죠. 무의식적 집합적 상징체계라는 거죠. 우리 요즘도 인식 체계를 할 때 체계를 그 논할 때 동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어린이들 뭐 놀이의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뭐 그 축구 선수들 특히 뭐 유럽의 그 프로 축구단들 보면 다 이제 토템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보니까 새 같은 게 많더라고. 새 같은 게 이제 날고 빠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동물을 표시함으로써 이게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토테미즘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치 그 옛날에 살던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막 자기가 그 토템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합류하는 거죠. 그게 이제 토템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특히 축제. 요즘엔 축제가 뭐 운동 경기 같은 게 많죠, 그죠? 운동 경기를 동반한 축제가 많습니다. 축제. 이럴 때 그 토테미즘의 상징 체계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연거전, 고연전 축구를 할 때 연대는 독수리,
고려대는 호랑이 이래서 마치 고려대 학생들은 자기가 호랑이 된 것처럼 동일시, 그 동일시합니다. 연대생도 그 독수리를 동일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런 그 토템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약간 원시성의 회복이라든가 축제라는 게 원시성을 회복하는 거죠. 원시성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그 자기가 잠시 그 동물이 된 양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자기 동일성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토템에 지금까지 이제 동물들이 많았던 이유 같은 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동양 사회에서 이제 가장 그 압도적인 그 토템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도 되게 좀 짐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은 말이죠.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용이라는 게 실제로 뭐 있다고도 볼 수 없지만 용도 토템이 이게 이제 뭐 상상의 동물이라 하기도 하고 뱀으로부터 하나의 상상된 뱀으로부터 상상된 뱀이 땅에서 기는 뱀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상상됐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용이 물고기로부터 이제 상상됐다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새라는 게 하늘에서 나는 새라는 게 그 물고기에서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든 간에 용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의 그 이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서 이제 토템을 씁니다. 아까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중국은 돼지였다. 이 돼지는 뭐 아주 실질적인 살아있는 토템. 지금도 뭐 그 강력한 토템이죠. 돼지 뭐 특히 중세 돼지 저금통에 이제 저금을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상상의 토템이고, 돼지는 실질적인 토템이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토템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 토템은 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 봉황을 얘기합니다. 봉황. 봉황. 이거는 말하자면 새조 새. 봉황 새를 이면 새 뭐 신령스러운 새지만 새 종류를 저기 새 종류 근데 아까 토템을 이제 호랑이도 우리 토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호랑이 근데 결국은 용과 이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동아시아를 뭐 동양이라 봤을 때는 물론 동양에는 뭐 흔히 뭐 분류에 따라 인도도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대체로 동아시아 할 때는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그 경쟁을 하는 게 용과 봉입니다. 봉. 용봉. 그 우리나라 대통령 회장은 이 봉황이죠. 봉황. 우리 평소에는 봉황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게 봉황입니다. 중국 그 문화의 영향으로 용도 우리가 뭐 임금을 향할 때 용이란 게 임금을 상징하고 임금이 앉는 자세를 용상이라 하고 옷을 용포라 하고 합니다만은 보다 더 깊은 곳은 우리가 이제 여기 봉황입니다. 봉황은 바로 이제 새죠. 새. 근데 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조고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닭도 사실 날지 못하는 새조고요. 어쨌든 그 가금이니까 새에 속합니다. 새. 우리는 전반적으로 새인데 새는 말이죠. 그 유목민족. 그 말하자면 스키타이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그
그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그 몽골 지역이 전체를 통과하는 게 이제 새입니다. 새인데 새는 이제 유목 민족의 토템이죠. 그래서 그 유목 민족도 새들은 이제 뭐 나무에 서식하고 또 뭐 그러지만은 이 비가 오면 말이죠. 좀 난감해요. 비가 오면 이제 어디 이제 그 비를 덜 맞는 곳으로 이제 숨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태양이 뜨면 좋죠. 새들은. 그래서 그 이 요거는 이제 태양 유목 민족은 이제 태양과 또 이제 관련이 많습니다. 태양. 용이라는 것은 보면 이제 농경민족이죠. 농경민족. 우리도 뭐 유목민족에서 나중에 유목민족에서 농경민족화 했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민족은 이동을 해가 고대에 올라가면 유목민의 이제 혈통인데 이제 반도 쪽으로 들어오고 점점 남하함으로써 대개 이제 남하가 동남쪽으로 왔어요. 그죠.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온 게 우리 그 조상들의 그 이동 경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농경민족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 이거죠. 이거는 이제 비죠. 비. 그죠? 비. 비후자죠. 어. 비 비나 뭐 물수자. 그죠? 태양. 그래서 그 이걸 봐서도 보면 농업 사회, 농업이 강화되고부터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힘을 얻었다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납니다. 아, 무로의 시대가 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무로의 시대가 되고 농업이 이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아, 그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힘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이 유목민족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래서 용봉 체계가 이제 그 이면에 그 토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용이나 봉을 통해서 이제 그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그 문화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이 봉이라는 게 뭐 흔히 우리는 삼조고도 얘기하고 뭐 시골 가면 솥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에 관한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중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제 토템은 우리 봉인데 중국의 용과 한국을 대결할 때인데 용 이게 호랑이 호짝이죠. 호랑이 이러죠. 근데 중국과 한국이 뭐 예를 들면 전쟁을 하거나 막 경쟁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용과 이때는 새는 좀 더 갑니다. 용과 호랑이의 이제 이 경쟁이죠. 이게 용호상박 아닙니까? 용호상박. 그래서 그 저런 걸 봐도 그 우리가 호랑이 곰 토템에서 또 호랑이 토템으로 이동했다는 게 이제 알 수 있고, 이 농경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역시 그 자기의 과거에 봉황의 토템을 지니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고, 중국을 용이라 했을 때 우리는 뭐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뭐 그 중국의 어떤 문화 체계가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뭐 그 옛날에 왕들을 보면 전부 이제 용을 상징하고 뒤에는 또 용 뒤에는 이제 일월도 같은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약간 믹스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봉황의 쪽이고 호랑이의 쪽이고 중국은 이제 용의 쪽이죠. 중국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돼지가 그 토템이다. 근데 중국의 돼지에 비하는 게 우리는 뭐겠습니까? 이건 뭐 학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떨 때 생각할 때 닭인 것 같아요. 닭. 호랑이는 뭐 우리가 뭐 먹을 수도 없잖아요.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사실은 생활과 밀접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닭이 아닌가. 생활과 밀접한 것을 볼 때 닭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뭐 거의 그 육식을 할 때 육식을 그러면 흔히 닭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삼계탕 우레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토템은 숭배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뭐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이중성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토템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 우리를 좀 많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이런 것이 이제 용봉이라는 것이 좀 이제 분화되면 흔히 그 오행에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이라 하잖아요. 오행에도 토템이지 않습니까? 이 오행도 이게 사실은 동물이죠. 동물. 이게 흔히 우리 오행에 이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다 토테미즘의 흔적이죠. 토테미즘의. 그래서 그 여기 그 12지입니다만 식간 여기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 여기 이제 오행인데 동서남북을 해서는 반드시 그 동물을 붙이죠. 북현무, 동청룡,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 중간에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 인토죠. 토.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할 때는 여기 사실 서쪽이 우리가 볼 때는 좌지만은 항상 인간이 자기가 놓이는 곳을 북쪽으로 놓습니다. 북쪽은 내가 북쪽에 있다 생각하면 왼쪽이 그죠? 왼쪽이 동쪽이 왼쪽이 되죠. 이쪽에 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과 나가 이게 에고 북쪽과 나가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무덤 같은 것도 볼 때도 뭐 무덤의 방향을 할 때는 내가 꼭 북쪽에 씁니다. 그 무덤에 묻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됐을 때 그 북쪽에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이제 북쪽에 왕이 최고 주인 아닙니까? 이 나라에 그 나라가 왕의 것이잖아요. 소유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인이니까 북쪽에 딱 있고 우리 뭐 그 경복궁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북악 뒤로 이제 북한산이 둘러 있습니다만 북쪽을 이제 등에 배산하는 거죠. 배산하고 남쪽에 이제 임수 한강을 보면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왕들이 이제 보는 것을 남면한다 그러는데 왕들이 이제 자기가 보는 것을 남면한다. 남쪽으로 본다는 뜻이죠. 얼굴을 남쪽으로 둔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통 백성들은 임금을 볼 때 북쪽에 있는 임금을 남쪽에서 보지만은 자기가 이제 중심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자기도 왕처럼 이제 있습니다. 무덤 할 때. 북쪽을 이래 두고 있죠. 왜? 자기 생명이라는 게 물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북쪽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모든 게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북현무. 현무라는 것도 저게 참, 북현무는 이제 뱀과 그 거북이가 같이 이제 물고 물리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 현무는 하나의 동물이 아니죠, 그죠? 뭔가 물고 물리는데 그걸 합해서 이제 현무라 그럽니다. 그 거북이와 뱀이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이제 현무라 그럽니다. 이 청룡인데 이것도 뭐 청룡이란 게 뭐 용을 실제로 본 사람 없죠. 그 아마 제 상상인데 주로 이제 특히 이제 뱀에서 상상된 일종의 신비한 동물로 보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주역 같은 데 들어가면 잠룡이란 말이죠. 잠룡이 승천한다. 잠룡 물속에 있다가 하늘로 날아간다. 그러면 뭐 크게 성공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남주작, 여기 이제 주작인데 흔히 우리 뭐 공작이란 말도 있지만은 이것도 주작도 신비스러운 새입니다. 새인데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뭐 뱀이나 이런 데서 상상되었듯이 주작도 뭐 새 종류인데 특히 뭐 닭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닭. 그러니까 새죠, 결국은 새. 결국 동 바다. 백호는 살림. 이거는 이제 남쪽 새죠, 새. 새 중 닭이죠, 닭. 쉽게 보면. 이거는 실제로 뭐 되게 좀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물들을 사방에 거느린 주인이 이제 황인 아닙니까? 황인이라는 거는 색깔이 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북현무, 이건 북쪽인데 검다, 이 검은 현이죠. 남쪽 청룡은 이제 푸르다, 용푸르다. 이게 색깔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 붉은 주죠. 붉죠. 붉은. 태양이 붉죠. 이 백희다, 백호죠. 흰 호랑이 그처럼 이제 돼 있죠, 저쪽이. 그래서 색깔까지 표현한 이제 오방입니다. 오방, 오원트템. 거기 중심은 이제 인간이죠. 인간 이제 중황인대인데 우리 이제 황인종이니까 당연히 이제 황이죠. 뭐 서양 사람들은 여기 나중에 이런 걸 알았으면 백으로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이제 동양의 음양오형으로 봤을 때 중 황토, 흘러 말하면 황토라고 하는데 황토 혹은 황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 사방에서 동물을 거느리고 있는 권력자 모습입니다. 이 권력자. 옛날 권력자들은 이제 황포, 옛날 황제들은 이제 황포를 막 입잖아요. 황포. 그러니까 그, 이 중황인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권력자로서의 인간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방 토템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해석되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얘기한 게 그 오행의 전부를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크게 윤곽을 지어가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여기서 보는 것은 권력자로서의 인간이 사방에 토템을 거느리면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래서 문화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 이제 대단하죠. 음양오의.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적 복잡화 단계. 컴플렉시티라고 하면 뭐 컬처 컴플렉스 그런데 문화적 복잡화 단계에 가면 오행이 여러 가지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색깔은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행이 이제 나옵니다. 특히 한의학 같은 데는 음양 오행을 굉장히 중시하죠.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 매우 그 과학적인 언어를 이제 과학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과학적인 언어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그 과거에는 그 나름대로 상징 체계를 통해서 생존을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그 권력 체계까지도 만들어서 일종의 그 말하자면 문화, 이 토테미즘도 결국 문화죠, 문화. 문화는 이제 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에 무늬를 입힌 거죠. 이게 자연에 다 무늬를 입힌 거죠. 그래서 그 이번 강의는 이제 오행과 토템은 이제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관, 12지를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그 음양오행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